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냐? 우리 철이가 컸구나. 자, 할아버지가 가져온 안변 꽃감이다. 야, 좋다. 아버님, 직장 갔다 오겠습니다. 어서 그러게. 예. 야, 맛있다. 신인다. 야, 철이야. 천천히 먹어라. 철이야, 어? 외할아버지 힘드시겠는데 어서 내려라. 예, 일 없다. 참. 야, 너 며칠 있으면 소학교에 가겠는데? 아직도 우리 강이냐? 응? 저쪽 방에 가서 공부해라. 글씨랑 걷게 쓰고. 원해도. 어머니 숙제금리를 하는 거 알지? 예, 다 알아요. 아니, 아버지, 뭘 하세요? 약을 찾는다. 약이요? 그 요새 잠이 잘 오질 않아서 그러지 않니? 엄마, 아니, 밤새 기차 타고 새벽에 오셨는데 약을 안 드셔도 잠이 잘 올 거예요. 그럴까? 그리고 저혈압에 수면제를 쓰는 건 좋지 않대요. 그래? 알겠다. 그건 내 걱정 말고 어서 출근하거라. 그러다 직장 늦겠다. 네. 아버지, 점심 준비 다 해놓았으니까 소리랑 함께 하세요. 네. 알겠다. 이거 피곤은 한데 아무래도 수면제 좀 먹어야겠군. 누가 왔나? 누구나요? 누구십니까? 아유, 우리 철이 몰라보기 컸구나. 아줌이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계시니? 예, 어서 들어가자요. 할아버지! 아버님, 약을 가져왔습니다. 에? 약이요? 예, 혈압치료의 전 약입니다. 신옥 언니가 아버님 병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예. 어느새 벌써 애도 참. 아, 참, 이걸 좀 드시오. 고맙습니다. 공부를 해라. 예. 이야, 저리가 글씨 참 곱게 쓰노나. 아줌이, 이거 좀 잡수라요. 영쿠나. 아줌이 뭐라나요? 빨리 잡수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요!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자, 좀 봅시다. 야, 혈압계. 야, 정말 이런 때는 어쩌면 좋아요. 네. 조리랑 같이 옥류관에 가서 국수도 잡수게 하고 동물원에 가서 침판지 군에 뛰는 거랑 보여드리자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아니, 아니, 아, 얘들아, 너희들 지금 왜들 그러니? 아니, 수면제 잡수셨구만.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니, 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럽사. 가만, 도대체 누가 진짜 아버지입니까? 네. 조리애미야. 결국 망탕 부른 아버지란 부른말 때문에 오늘 이서도 일어났구나. 그 요즘 일부 여성들이 제 남편 보고 아무개 동지, 아무개 동무, 지어 너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정말 듣기에도 거북하고
레이더덕에도 심히 오고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보 이보세요 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 아내의 잘못된 부른말을 받아준 제 잘못이 더 큽니다. 여보 네. 우리 꼭 고치자고. 알겠어요 아버지. 또 엄마 꼭 고치겠어요 소리 아버지.